예, 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 동이족 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자, 지하자 좋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알리지틀리, 멕시코 아즈텍 나후아틀, 지알리지틀리, 뭐 블레스드라고 적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방글라데시 벵가르 시로즈 오타, 선라이즈 인더 모닝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발은 여기서 출발하고, 자, 셜록 홈즈입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 셜록 홈즈입니다. 자, 해리포터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 헤르미온 그레인저입니다. 이게 지하자 좋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고, 저 사람 또왜 저러노? 자, 이렇게 헤르미, M, N, L, R 이런 거다 빼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씩 가짜 붙여가지고 주인공 이름으로 소설, 영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얼로, 젤리 짓들립니다. 젤리 짓들리, 젤리 짓들, 헐리우드입니다. 헐리우드, 워터, 포터. 헐리우드의 뜻이 지하자 좋다라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헤르미온느, 미음을 빼는 겁니다. 에, 미를 뺍니다. 헬리온느입니다. 헬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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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셜룡, 셜룡, 셜룩, 셜룩, 셜룩이 됩니다. 젤리, 셜룩, 젤리, 젤리, 젤리. 지알리 됩니다. 지알리 짓들리 아즈텍 나왔던 사람들이 졸라 지알리 졸라 태양입니다. 시로즈 셜록 시로즈 같은 거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 벵가로. 그래서 이바지 음식 할때 이바지는 태양이란 뜻이었고, 자, 아유, 이 그림을 좀 바쁘게 만들다 보니까 그림을 안 올렸네요. 자, 이바지 음식에 이 문어하고 문어 다리 8개 문어 다리 쫙 늘어뜨려 놓고 그 주위에 이제 해산물 쫙 갖다 놓고 그렇게 그 이바지 음식을 만들어서 팔거든요. 자, 옥토퍼스입니다. 지아악디 버츠입니다. 예? 지아제 좋답니다. 지아제 좋다. 이 서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오히려 이 지아제 좋다 발음을 자 그대로 잘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 문어 이거는 이글 한자를 좀쓸줄 아는 글쟁이들이 만든 단어예요. 이 옛날 옛적 이 과연 어부들이 이 문어라고 이거를 말을 했을까요? 미끄덩 미끄덩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끄덩 물끄덩 미끄덩 미끄덩 뭘이저 구어체로 말하지 문어체로 과연 이저 일반 우리 저 예? 사람들이 문어 이렇게 발음을 했겠냐고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글쟁이들이 만든 겁니다. 예? 이거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옥토퍼스 젤리 짓들립니다. 옥스퍼드의 발음이 옥토퍼스고 젤리 짓들리를 압축해서 발음한 것뿐입니다. 이 옥스퍼드 발음을 길게 늘어뜨는 게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압축해서 발음한 게 류세차입니다. 류세차 이거 류세차를 풀어서 민간에서 발음했던 게 어라차차입니다. 옥스퍼드 어라차차 젤리 짓들리 헐트 여머트. 자, 코어입니다. 코어. 광물, 돌, 광석, 오라고 합니다. 지얼, 지알리, 지알리. 태양입니다. 다이 태양입니다. 태양. 좋은 날. 태양. 자, 시그니처, 시그니처. 이 서명, 뭐 서명하기, 뭐 특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알리 짓들리입니다. 지알리 짓들리, 지알리 짓들. 지구라트 이거 보십시오. 지구라트 지하자 좋답니다. 성탄 뭐 단타 이거 저번에 했죠. 시드 타임 앤 하비스트. 자, 타임과 엔드 이런 거는 후세에 후대에 갖다 붙인 겁니다. 시드 씨앗이 짓드입니다. 경칩이 이게 우리 그 발음이기도 하지만은 이 중요한 건 여기 이겁니다. 중요한 건 중국 화북 지역은 봄이 빨리 시작하고 가을이 네, 빨리 시작된다. 이게 지금 화북이 어디냐면은 내몽골, 베이징 뭐 이쪽입니다. 내몽골입니다. 내몽골. 이쪽으로 화북 지역 이렇게 띠를 두르고 우리 민족이 이 근처에 어디서 다 살다가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또 이쪽으로 또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몽골어의 경칩을 하쉰네사흐라고 합니다. 경칩의 발음은 몽골어에서 왔습니다. 경칩의 발음은 예? 몽골어에서 왔습니다. 자치 이것도 지아지 짓들입니다. 지아자 좋답니다. 지아치 지아치 짓지 지아자 좋답니다. 지알리 짓들리 슈로즈 왔다.
미국의 아파치, 게다 디어솔 이렇게 발음합니다. 저치, 저스, 니스, 영리, 르츠, 영칩입니다. 영칩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태양이 그 옛날 아주 아주 옛날 어느 날 이게 태양이 뭐 이상한 게 뭐 떠요. 예, 빨갛고 노랗고 하얀 게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후로 물이 녹고 얼음이 녹고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초목이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그 기억이 DNA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예? 자, 보물 갖다가 이 체로키 사람들이 보십시오. 길라 거띠 이렇게 발음합니다. 길라 거띠. 지알리 짓들입니다. 지아제 좋답니다. 봄. 똑같습니다, 이게. 지아찌, 지아찌, 지아찌. 이렇게 발음합니다. 경칩이라는 거는 몽골어, 체로키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지아제 좋다, 지알리 짓들리.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경칩. 또 비슷한 발음이 힌지가 있습니다. 경첩. 이 순 우리말입니다. 이 찾아보니까 한자어가 아니더라고요. 나무 위키에서 그럽니다. 이게 순 우리말이라고. 힌지입니다. 힌지. 흐 넣고 엔 넣고 이 A, N, L, M, N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잇지가 됩니다. 잇지. 지엣지입니다. 지엣지. 지엣지.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무한대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놓은 물건입니다. 잇지. 지엣지. 태양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N을 생략하면 잇지가 됩니다. 잇지. 잇지. 흐 발음이 없어지면 잇지가 됩니다. 나이. 예? 20년, 30년 태양이 뜬 걸 본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인사이트입니다. 지엔디, 지뜨입니다. 인사이트. 예? 지뜨입니다. 지뜨. 무역. 무역이 태양입니다. 태양. 트레이드 뭐 이렇게 지금 뭐 예쁘게 발음하지만 지뜨입니다. 지뜨. 인지. 지뜨. 자, 무역이. 자, 이 무역이. 이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WTO 이거 미래 뻔합니다. 이 태양을 닮은 머리 색깔이 노란 이 백인들의 주머니만 볼록하게 채워줍니다. 트레이드가. 태양이거든요. 태양은 언제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안 집니다. 항상 동쪽입니다. 항상 백인 쪽입니다. 화려하고 예쁜 건 토양, 태양은 동쪽에서 시작되고 암울하고 어둡고 태양, 어두운 태양은 서쪽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서쪽에서 집니다. 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드가 들어간 거는 이거는 물론 뭐 콩고물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백인들 배만 불려주는 겁니다. 이게 트레이드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 WTO의 미래는 뻔합니다. 어둡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